벨라루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그가 타고 있던 비행기를 강제 승역시키기 위해 상습이 출동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 상륙된 라이언에어 여객기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 소속입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이번 사건을 납치라고 부르며 벨라루시를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리트바의 비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은 벨라루시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충격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벨라루시를 장기 집권해온 66살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